그다음에 열차. 예. 예. 뿌뿌. 어디. 아저씨 출발 안 해요? 네, 오늘 제가 또 뭘 배웁니다. 이제 뭔가 라인업이 화려해졌어요. 뭐 저희 항상 곁을 맴돌던 미키 강수나 이정수, 리즈꾼주. 떨구네, 애들 떨구내야죠. 아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GS25 공식 모델 맡고 있는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니, 찬원 씨 같은 경우가 여기 GS 그 모델이잖아요. 네네. 그 명분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예상해봅니다. 이게 좀 그런 게 편의점 음식은 제가 다 먹는데 왜 모델은 진짜 편의점 음식 먹는 사람들이 모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도 해야지 그럼. 걔도 맨날 GS 가는데. 아, 진짜. 아니 근데 못 배운 놈들이 시즌4까지 올 줄 몰랐어요 처음엔 진짜. 아니 나쁜 뜻의 그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아 괜찮아 다 하세요. 터키즈 너무 좋아요. 아, 우리 감독님도 터키즈를 더 좋아. 오늘은 피아노를 배우는 척하면서 트로트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배워야 될 게 원래 그 트로트 스타인데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꺾었어요. 아 뭐예요? 이 트로트 부르는 모습은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네, 그렇죠. 제가 피아노를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제가 벌써... 트로트 가수니까 먼저 트로트로. 오, 약간 호텔 고급 라운지 느낌이 나네요. 이게 스타일을 쓰는 거 약간.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몇 년 배웠어? 다섯 살 때부터 쳐가지고.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치셨네요 진짜. 그 오오 참모처럼. 와 그럼 원래 전공이 이쪽이었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심지어 전공은 또 경제학과입니다. 이야 다 맞췄네. 또 말투는 약간 아나운서. 아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야구 중계를 했었어요. 끌어당긴 타구 3루 쪽 빠져나갑니다. 2루자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승엽의 타구가 당장 뒤로 명왕성 위로. 이건 일본 야구 같은데. 아 거기다가 안 따로. 그러면 피아노라는 게 우리가 지금 당장 배운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여기서 고백할 게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저도 수작 부리려고 나팅 배럴까지는 연습을 했어요. 아, 형은 할 줄 알아요? 아니 수작 부리려고 현 와이프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집에 또 88건만이 있었어요. 현 와이프도 있어. 그러네. 맞네. 오늘 큰일 날 뻔했네. 한번 일단 시끄럽고 앉아봐요. 그 정도는 못 쳐. 이거였나? 그죠? 오, 네네. 맞아. 아, 요런 거. 아니, 나싱베러. 아니, 그건 까먹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1년 반 정도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배우지 않은 채로 돌아왔어요. 이거 빨리 해야 너 갈 수 있으면 안 해요. 안 가요. 맨날 이것만 했어요. 피아노 잘 친다고 생각하면 반전 매력일 것 같긴 하다. 아 그럴 것 같아. 음악 하나 틀어주겠어요 여기다? 30초만 이렇게 깔아주세요 나중에. 근데 검은 건반이 있어요 여기? 아기상어가 아니라 학교 종이 땡땡땡을 배워야겠는데. 아 나는 아기상어도 가르쳐주면 금방 하지. 아 정말요? 네. 어렵네. 이거는 못해요. 너무 여러 개 치는데? 와 어렵네. 원마운틴 옆에 수족관에서 상어한테 물리는 게 빠르게. 그래도 좀 약간 애창곡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 코드로 돌아갈 수 있는 네. 노래 같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오케이 됐다. 그러면은 요거 갑시다. 괜찮은데요?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왜? 왜? 피아노 실력에 비해 노래가 너무 고수네. 아니 비 내리는 호남선. 그다음 레로. 네. 호남의 열차에. 예. 예. 뿌뿌. 어디? 아저씨 출발 안 해요? 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 아 좀 시끄러워. 이거죠. 와 내일도 착각인데 이거 좀.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하나 둘 셋 넷 오!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이 손을 안 하는데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오케이! 예스! 남행열차! 기억이 있어 된다니까 어, 이게 내가 Nothing Better까지 갔던 손이야 금방 흡수하네 어 금방 하시네요 진짜 편의점 송을 만드신 거예요? 노래 제목이 편의점이에요 아, 아, 아. 이거랑 상관없이 만드신 노래가? 네 원래 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또 GS25와 인연이 돼서 저희 노래 리지꾼주 노래 중엔 아예 노골적으로 세븐일레븐이란 노래가 있어요 아 실제로? 근데 뭐 도통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없지 그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네. 편의점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네네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거를 그럼 한번 배워볼까요? 아 트로트도? 어어.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 고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이거 맞네 삼각김밥 라면 하나 사랑해다 그런 거지 우리 동네 편의점 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기가 맞네요 생각보다 어, 네. 이거 진짜 뱃사 내용인데? 그거 제 얘기로 삼각김밥에 라면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거 완전 거지도 네 얘기잖아 아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거지 어. 맞네 GS25를 위해서 개사에서 부를 때 삼각김밥 오모리 하나 오모리라고 삼각김밥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GS 오. 네. 우리 동네 GS로 할 테니까 이거 현장에서 10만 원 더 줘 긁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맥주 한 캔 생각난다는 맥주 한 맥주 한 근데 더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 더 들어가요 매매매매 맥주 이렇게 날반기는 할 때 좀 약하게 아. 숨소리로 넘겨도 돼요 아. 날반기는 반기는 무음처리네요 나는 완전 무음처리 여기까지 가도 돼 그리고 이 노래의 가장 하이음을 찍는 곳에서 삼각김밥 이 부분에는 네. 우리 동네 GS 동점 이런 거 어, 남가자점으로 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니까 바바바바바바바바 오늘 하루 길었다 퇴근길이 고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오!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반판 삼각김밥 오모리 하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우리 동네 GS 남과자점 오! 브라보! 반갑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광고 조심하세요. 광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한번 넣어줄게.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올겨울 땡전 한 푼 없는 그 남자가 매일 편의점에 들립니다. 회사 공이 부릅니다. 치스 상암점 셋 넷 오늘 하루 길었다 오! 퇴근길이 고되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편의점에 들러야지 밤새 환한 불빛 꺼지지 않는 긁어! 날 반기는 저 간판 삼각김밥 오모리 하나 우리 동네 편의점 아 GS 어느 점? 아 이게 노래가 잘 붙네 바로 붙는 딱 그런 노래네 어,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네 어, 살짝 눈물 고였어요 어. 저기서 오늘 뭐 저희와 함께 네네. 짧은 시간 함께 선생님으로 출연해주셨는데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GS25 공식 모델이라고 해서 입착 관계에 의해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 아니 그런 관계는 나와도 되죠 뭐 절대 아니고 네. 뭐 두 분 너무 뵙고 싶었고 제가 두 분 다 초면이신데 너무 이렇게 잘 돼서 네네 감사했고 그리고 아, 생각보다 두 분의 습득력이 상당히 높고 아. 특히 형님 전 되게 신기하네요 전생이 원숭이였어요
제가 가르치면서 또 배우게 되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아, 절단 뉴스시네요. 아, 그러니까 말도 잘하시고. 아, 그럼 오늘 뭐 저희가 그래도 피아노도 배우고 네. 편의점이라는 노래도 좀 배워봤는데 어, 진짜 트로트랑 뭐 피아노와 트로트를 뭐 뭔가 넘나드는 어, 일석이조의 교육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잘 배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저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누군가에게 저의 어떤 기술들을 전수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촬영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피아노는 예전에 진짜 조금 배웠었어요. 옛날 생각이죠. 나도 좀 좋았고 일단 트로트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거꾸로 제가 뱃사공 형님한테 힙합을 배워봐도 괜찮지 않을까? 삼! 삼! 못 배운 놈들 틀은 진짜 이렇고 왜요? 디테일 사운드죠. 안 멋있는데 별로. 아 이게 멋있는 쪽인데 원래 그러니까.